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저자. 이제 윤곽 3차 갈 거예요. 저장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윤곽 10번에 해당되죠? 순서는 10번이고 윤곽 3차. 그 윤곽 3차는 어디를 깔 거냐면요, 요 부분 뒷부분을 까야 되는데 뒷부분 얼마큼 까야 되냐, 그 31에서 57, 57에서 31 뺀 나머지 값만큼 깎아주시면 돼요. 여기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잠깐만요. 거리값이 여기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거리값이 얼마냐면 14 더하기 29네요 그럼 얼마에 43이죠? 43만큼 높이값, 거리값 잡아주시고 이렇게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43으로 그 다음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 컷. 얘는 이제 얼마를 까야 되냐면 57에 31 빼면 26mm만큼 우선 1차 작업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해 주시고 21mm만큼 까시면 돼요. 야, 26mm만큼 높이는 26mm. 자, 다 됐으면은 또 저장하시고 저장. 그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에는 몇 차냐면 11차죠 11차 포켓이에요. 이번엔 포켓, 포켓 1차, 포켓 1차 들어갑니다. 저장. 자, 포켓은 말 그대로 가운데 이 부분 따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폭이 얼마? 29mm죠? 29mm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가공 깊이는 31에 19 빼면 되겠네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 컷. 31-19 이렇게 해서 이제 포켓 가공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자, 우선 우리가 못따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냐면요, 못따기가 가능한 부분이 여기에요. 0.5 못따기 가능한 부분이 2부 2면, 2면 못따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못따기 할 부분이 요면, 요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원, 원도 이제 못따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못따기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서리들 있죠. 못따기가 불가능한 부분, 하기 애매한 부분. 이 부분도 가능한데, 이런데 못따기 하려면 이제 그 마스터캠에서 도형 수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마스터캠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끝난 거예요. 저장하시고. 자, 파일에, 새 파일, 도면 가셔가지고 확인. A 재료로 선택해 주세요. 제일 큰 걸로. 우선 소재를 우선 불러와야겠죠? 소재 하나 불러오시고. 두 면은 있어야 돼. 평면도 정면도 정도는. 크기는 줄여주시고요. 크기 왜 이렇게 크지? 원래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씩 이제 불러오세요. 평면 가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클릭 클릭 불러오시고 요것도 1:1 비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윤곽 가공 불러오시고 얘도 비율을 1:1 비율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센터 드릴 작업 불러오시고
얘는 요거 보이기로 하세요. 요거 이쪽이 보이게끔 보이게끔 하려면은 못 이거 표시 유형을 맨 첫 번째 거로 하시면 되겠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5번이 되겠네요. 드릴. 그 다음에 6번이 되겠죠? 보링까지. 보링. 그 다음에 7번. 윤곽. 그 다음에 윤곽 끝났으면 잠깐 못따기 하는 건가요 이제? 7번 8번 못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9번 9번은 평면 2차 얘는 좀 방향을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방향 뒤집히려면은 위로 뽑으면 되겠죠? 위로? 위로 추선들 뽑으면은 방향을 뒤집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모델 뷰 10번째 거. 자, B면 할 때는요, 방향을 밑으로 내지만 위로 올리세요.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좀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아 마지막? 잠깐 마지막은 아닌데 어? 아 못따기가 저장이 따로 안됐네 이런 잠깐만요 저도 하나 놓친게 있네요 놓친게 있어 여기서부터가 놓쳤네 자 수정작업 좀 하겠습니다 저기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여러분들 저장 수정하셔야겠는데 지금 제가 잘못됐어요 제거 제거 받으신 분은 잘못 됐으니까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마지막 게 잘못됐어. 윤곽 3차. 여기 왜 커팅이 안 됐지? 윤곽 3차 다시 커팅 좀 할게요. 여기 커팅 값이 29mm잖아요. 29mm에 29mm에 가공 깊이는 12mm였나요? 잠깐만 도출 컷 31-19 12mm 커팅 요거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윤곽 3차? 윤곽 3차는 이게 맞는데? 포켓이 포켓이 이건데요? 잠깐만 이것도 잘못됐네? 다시 잠깐만 이거 잘못된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곽 3차는 넘어가시고 포켓 1이 파여지는 거죠? 어 요게 맞고
여기는 못다기를 잠깐 요거 다르기로 저장하신 다음에 못다기를 지우셔야 되겠다. 자 12차 못다기 하시고요. 못다기 12차 못다기 저장하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다시 11차를 불러오셔야 돼. 11차 불러와서 못다기를 지웁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못다기를 다른 이름으로 추가해서 하나 늘리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그 포토켓 가공에 있는 못다기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죠. 끝났으면 다시 도면, 아까 도면 했던 거 띄우시고요. 도면이 여기 있죠. 자 평면, 그 다음 윤곽, 그 다음에 포켓이죠. 그 다음 포켓 포켓 불러오시고 오케이 요거 맞죠? 요거를 또 마무리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못다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이 방식은요 그 여러분들 가공할 때 가공 순서에 맞춰서 도면화 작업을 좀 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캠 작업할 때 좀 이해가 좀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가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간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CAD 파일로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DWG 파일로 저장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